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해주세요. 22살 무인생 호랑이띠는 좋은 궁합은 18, 20, 26 보시면 되고요. 나쁜 궁합은 17, 19, 27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25, 26, 30 정도면 또 좋은 궁합이고 또 나쁜 거는 27, 28, 31살 되겠습니다. 34살의 병인생의 범띠 같은 경우에는 좋은 궁합으로 남자인 경우에는 30, 32, 38 정도면은 괜찮고 또 나쁜 경우는 29, 31, 39은 그다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34세 병인생 같으면은 좋은 궁합으로는 37, 38, 42 정도면 괜찮고 또 나쁜 경우에는 39, 40, 43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46세 갑인생이에요. 갑인생의 남자 같은 경우에 좋은 띠로 보자면은 36, 42, 44 같은 경우에는 좋은 띠로 보시면 되고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나쁜 궁합은 39, 41 그리고 43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갑인생의 범띠 같은 경우는 좋은 궁합으로는 49, 50, 54 병호생이고 나쁜 궁합으로는 47 개축생, 51 기유생, 52 무신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58세의 이민생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궁합으로는 50세 경술생이 있고, 54세 병호생이 있고, 56세 갑진생이 있어요. 나쁜 띠로는 51 기우생이 있고, 또 52에 무신생이 있고, 53세 양띠, 정미생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61, 62, 66이 좋은 궁합이고 또 나쁜 궁합으로 보자면은 59, 63, 또 64이 그다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1 김효생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인 경우에 여자를 보실 때 좋은 궁합으로 보자면 17, 25, 20 6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쁜 궁합으로는 18, 20, 22살 보시면 되고 또 여자인 경우에 남자를 선택하실 때 좋은 나이로는 25, 26, 29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쁜 궁합으로 봤을 때는 23, 24, 27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정묘생 토끼띠 남자 33살은 좋은 궁합으로는 29, 37, 38살로 보시면 되고요. 나쁜 궁합으로는 30, 32, 34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자인 같은 경우에 또 남자분을 선택할 때 37, 38, 41살은 좋은 띠로 보시면 되고 또 나쁜 나이나 띠는 39, 40, 42로 보시면 되겠어요. 45세 을묘생 같으면 좋은 나이로는 좋은 궁합으로는 37, 38, 41하고 또 나쁜 궁합으로는 40, 42, 43 보시면 되겠고 여자인 경우에는 상대편을 남자인 경우 나이를 봤을 때 좋은 나이로는 49, 50, 53 보시면 되고 나쁜 나이로는 47, 48, 51 보시면 되겠어요. 자, 57세 겸해성 같으면은 좋은 궁합이 50, 53, 54
보시면 되고요. 나쁜 경우에는 47, 51, 52 보시면 되겠어요. 여자인 경우에는 61, 62, 65이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쁜 궁합으로는 59, 63, 64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개개인의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궁합이라는 거,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가를 물어보는 게 궁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사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주에 맞춰서 저희가 궁합을 받으는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띠별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